며칠 전 AI 타임즈에 흥미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AI는 물 먹는 하마. 챗GPT 대화 한 번에 물 500ml 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로봇이 물이라도 마시는 걸까요? 아니면 역시 로봇인 척하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지난 11일 콜로라도대와 텍사스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챗GPT를 한 번 사용할 때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가 대략 500ml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생각보다 너무 많은 물을 쓰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챗GPT 하루 최대 사용자가 1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단순 수치로 계산한다면 1천만 명이 하루에 5천 톤가량의 물을 사용한 건데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대략 16,000 명이 하루 동안 마시는 양입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씀드렸나요? 이건 단순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결론일 뿐이고 사실 냉각수는 상당 부분 재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에 뜨거운 열을 식히기 위해선 새로운 냉각수를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그럼 바닷물이나 사용하다 버려지는 수돗물을 재사용하면 안 될까요? 아쉽게도 바닷물이나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물은 기계장치에 부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깨끗한 담수만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챗GPT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사실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인 모든 IT 기업은 낭비되는 냉각수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구글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냉각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폐수, 공업용수, 해수 등 냉각수 사용에 부적합한 물을 정화해 냉각수에 이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방법으로 기존 데이터 센터의 물 사용량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절반이나 물 소비량을 줄인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IT 기업들 역시 냉각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선 공기 중 소량의 물로 안개를 뿌려 데이터 센터를 식히는 AMU 시스템을 도입해 물 낭비를 줄이고 있고 삼성 SDS에선 냉각수 증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폐형 방식의 냉각 탑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선 항상 저온을 유지하는 춘천 소양강댐의 데이터 센터를 조성해 데워진 물을 급수용이나 스마트팜에 활용하는 등 냉방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많은 IT 기업들이 물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개발에 열기를 더해가는 만큼 데이터 센터 온도도 마찬가지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 속 탄소 배출로 인해 지구 온도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지구가 뜨거워지는 만큼 데이터 센터를 식히는데 더 많은 물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상 속 탄소 배출을 줄여서 낭비되는 냉각수를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